자, 우리 이병헌 씨와 하정우 씨, 백두산의 마지막 폭발을 막기 위한 작전 과정에서 다양한 액션을 선보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직접 그 액션을 소화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대를 해보면 좋을지 이병헌 씨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. 영상들에서 보신 액션들은 아마 뭐 다른 영화에서 봤던 액션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. 이 영화의 좀 다른 점이었다면 그 큰 폭발로 인한 큰 지진들이 중간중간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뭐 차가 기울어진다든가 걸음걸이가 이상해진다든가 그런 연기들을 했어야 됐어요. 그런 점이 좀 저한테는 굉장히 좀 낯설기도 했고 또 새로웠고 영화를 촬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 영화는 어쩌면 4D 영화로서 가장 적합한 영화가 아닐까. 정말로 요즘 4D 영화관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보면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상황 속에서 보는 그런 현실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았어요. 그야말로 또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 배우분들께서 고군분투를 하셨을 텐데 이병헌 씨를 비롯해서 전혜진 씨도 그렇고 배수지 씨도 그렇고 이 CG를 상상하면서 연기는 처음이셨을 것 같은데 전혜진 씨 어떠셨나요? 생각보다 저는 이 두 분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 세 분에 비해서는 별로 없긴 했는데 그냥 어차피 뭐 무대라고 생각하고 다 상상 속에서 하는 건데 워낙에 실지가 아닌데도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 아까도 제작 영상 개나는데 정말 많은 보조 출연 분들하고 같이 합을 맞추는데 다칠까봐 약간 걱정은 되더라고요. 그 와중에서도 작은 폭파음도 나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저는. 네. 배수지 씨도 지금 도심 한복판에서 연기를 계속 펼치셨는데 어떠셨어요? 네. 저도 뭐 흥강물이 밀려들거나 하는 그런 장면들을 좀 리액션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반응 강도에 대해서 좀 감독님이랑 현장에서 얘기 나누면서 촬영을 해서 저도 큰 어려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 하정우 씨 입장에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. 왜냐면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전작 그 신과 함께해서 이미 CG를 염두에 둔 촬영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좀 익숙하실 텐데 다른 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들 굉장히 잘하셔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. 다른 분들이? 예. 제가 잘해서 놀랬다는 어떤 우리 하정우 씨는 이미 네. 유경험자고 네. 다른 분들은 처음 하시는데도 잘하셔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. 네, 너무 잘하셔서 놀랬어요. 네. 하정우 씨는 어떠셨나요? 네. 이번에 이미 경험이 있으신데 근데 강남역 시퀀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기에 다 세팅을 해놓고 촬영이 진행이 돼서 정말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찍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좀 독특한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 안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백두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볼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렇죠. 그게 고스란히 관객들에게 전달이 되겠죠?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오늘 정말 기자님들께서 많이 와주셨는데 마이크를 여러분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.